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제 우리 시청자님 투자자분들이 상영이 형아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은 질문 안 하시네요.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셨죠? 네, 요즘에 세미나가 좀 많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하시고 직접 이제 네네. 설명을 하신 요즘에 거예요? 풀리는 데도 있고, 그런 쪽을 찾아서 거기서 부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오라고 그러셔. 풀린 데도 네. 있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두 군데를 다 뜨셨네. 네, 근데 그래도 좀 하루에 얼굴 세 개, 네 개. 쏙 빠지셨어요. 배가 나와서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나이에. 전 아직 어려서.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통과. 예.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보면요, 팀장님, 조정은 짧고 상승은 강해요. 그런가요? 그건 강세장의 특징인데. 자, 이게 전체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확산되기 전에 네네. 그때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기업이익은 보통 한 30, 40%씩 빠져 있고, 그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망가졌고, 하나는 있죠. 돈 풀잖아요. 그쵸? 네. 돈을 풀었고, 네. 두 번째는 금리.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밸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높던데요. 높거든요. 예. 이게 그 IT 버블 때 수치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기업이 급감을 했을 때, 네. 보통 그럴 때는 그 어느 정도 밸류는 어차피 많이 빠진 거니까 기업이 어느 네. 정도 용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PER이 뭐 주가가 그대로라도 이제 폭 빠지니까 그걸 용인이 PER이 낮아질 가능하거든요.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960년도에서 2007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평균이 7%.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10년물 국채금리 평균이 한 2.6%. 예.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평균이 0.75%. 저 아까 7%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고. 1960년도부터 이제 뭐 네. 2007년도 전까지 네. 평균이니까. 그때는 되게 와. 높았으니까. 진짜 지금 금리 자, 낮네. 그러면 0.75%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적으로 그렇죠, 자금들이 그렇죠. 몰려요. 네. 보통 그런 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되게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배당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금은 들어온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 그다음에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어느 섹터죠? IT. 그쵸. 예. 그다음에 바이오. 네네. 그죠? 뭐 이쪽 업종들의 특징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들. 원래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밸류 부담이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돈이 많이 많이 풀렸죠. 네. 그 힘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이 돈이 영원할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희들한테 빌려준 거지. 돈을 준게 그냥 아니다. 준거 이게 아니라고. 상당히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급등에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는 발언들을 하죠. 갑자기 옐런 의장이 생각나는 거 어쩌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돈의 힘으로 해서 올라가죠. 저희 같은 경우도 1950 포인트 초반, 1900에서 1950 포인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올라갔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은 그쵸. 하셨었어요. 조정을 보이고 예. 나서 올라가는 게 향후에도
나아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물류, 이게 2000년도 이후에 WTO에서 쭉쭉 그 물류 이제 증가율 있지 않습니까? 교역량 말씀. 교역량 증가율을 그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꺾이고 나서 교역량 기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5도로 가던 게 35도로 떨어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떨어져요. 뭐냐면 교역량 증가가 줄어드는 거는 보호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근데 이번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울기는 더 떨어지죠. 네, 네. 교역량은 향후에 당분간 좋지 않다.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물론 이제 YOY로 뭐 하반기 때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뭐 그리고 내년도에는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올해 너무 낮으니까. 근데 물량 측면에서 본다라면 거의 플랫 아니면 슬쩍 줄어들거나. 그때 당시 발생하는 요인들이 뭐냐면 2010년도에서 14년도까지 장기 박스권. 물론 장기 박스권이라고 해도 저점 대비 고점 한 20% 이상 차이나요. 네, 20%.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미국 문제도 있죠. 미국도 지금 이제 기업 이익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고,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됐죠. 네. 사람들이 이거 좋게 보는데 세부 항목 살펴보면 정말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일단 수치 그 오류 난 거 있죠. 그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고 미국 증시 장중에 이미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세부 항목을 찾아보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전국적으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80% 국민들이 미국이 지금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국가가 이제 정지돼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지금 대규모 시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인종차별. 그 고용보고서 안에서 보면 그 백인 실업률은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이 낮아져요. 히스패닉계는 이번에 그 많이 증가한 게 그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죠. 그쪽이 많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증가를 하면서 히스패닉계도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18% 막 이렇게 높은 그 실업률이에요. 네. 그 다음에 흑인하고 흑인계하고 특히 아시아계는 실업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인 위주, 네. 백인 위주의 고용이 있었고요. 네네. 이건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의 고용이 그 실업자 수가 5주 미만의 그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 셧다운이 되고 나서 기업들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들 정리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직이나 뭐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버티다 못하고 이 필수 인원들 중에 일부가 해고가 당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근데 5주에서 16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 실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7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16주 이상도 훨씬 많이 늘었고. 지금 뭐냐면 지금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자체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수치는 이게 뭐 조작 그 뭐 실수로 통계가 오류가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800만 명 마이너스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네. 거는 기정 사실화 된 거니까. 네.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세부 항목을 까보니 고용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네. 될 만한 요인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고용이 안 늘면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미국의 생산이 감소하고 미국의 생산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 별로 안 좋은. 네, 소비가 줄어들지 않게 일단 정부 쪽에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의 그렇죠. 문제도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네네. 대체적으로 매물이 나온 요인은 뭐냐면요. 일단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엊그저께부터 글로벌 전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를 하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미국뿐만 아니라 예. 미국이야 살짝 슬슬슬 내려오고 있는데 남미를 비롯해서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일부 지역 신흥국 쪽에 다시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신흥국뿐만 아니라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재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했던 데는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좀 느슨하게 풀었던 데 같은 경우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몸에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밖으로 들어 안 나가요. 일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나는 건강하니까 나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서 걸려서 집안 사람들도 걸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둔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V자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그래도 잘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FMC에서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네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에 대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나올 수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호재만 있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나왔던 것으로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아침이 고점이었고요. 꾸준하게 매물을 내놨어요. 그런 흐름에서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나오겠네요.